안녕하세요, 부부고릭입니다. 벌써 21년 1월도 다 지나가고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2월이 되면 레고스토어에서 새로운 프로모션이 시작됩니다. 아직 레고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지만 다른 나라 레고스토어 캘린더를 참고해서 어떤 프로모션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레고스토어 캘린더인데요. 저는 레고 미국 공업에서 가져왔습니다. 71741 린자고 시티 정원 배너 아래 40417 오레이 소와 30411 초콜릿 상자와 꽃 세트 배너가 보입니다. 40417 오레이 소 내용을 보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85 이상 구입 시 제공한다고 합니다. 30411 초콜릿 상자와 꽃 세트도 마찬가지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40 이상 구입 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고가 소진되면 프로모션은 종료가 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30539 로이드의 쿼드바이크 이미지가 있는데요.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닌자고 상품 $40 이상 구입 시 제공되는 프로모션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고 소진 시 종료가 되고요. 그 밖에 소문이 무성한 프로모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1325 중세 대장간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작은 레고 성입니다. 중세 대장간 디자이너 영상이 유출이 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프로모션인데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된 소식은 추가로 들리지 않네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될 만한 프로모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40417 올해에서 프로모션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토이저러스와 이마트에서 1월 25일부터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7만원 이상 구입 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레고 공업이나 레고 스토어에서 진행을 할 줄 알았는데 일반 마트에서 진행을 해서 약간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40417 올해에서 프로모션이 땡기시면 지금 바로 이마트나 토이저러스로 달리세요. 그리고 30411 초콜릿 상자와 꽃 세트는 이건 누가 봐도 발렌타인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미국하고 똑같이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539 로이드의 쿼드바이크 프로모션은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가장 애매하네요. 닌자고 시즌 14 디자인의 로이드 비니 피규어가 너무 탐나는데 말이죠. 제가 레고 코리아 공룸에서 제일 처음 구입한 레고가 76161 배팅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히든사이드 폴리백 제품이 프로모션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었죠. 이것처럼 로이드 쿼드바이크 프로모션도 진행이 돼서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모션을 받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조만간 다른 레고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